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108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0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무술월 경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경금이 술월에 태어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이제 일간 먼저 살펴볼 것인데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10천간이라고 하죠. 10개의 천간이라고 해서 줄여서 이거를 10천 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지는 12지지 중에서 12지지 10천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7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에 해당이 되죠. 경금. 그래서 오늘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경금 양금이 될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것은 신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해서 얘는 음금이 되죠.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해서 경금, 양금, 신금, 음금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금인데 왜 굳이 이거를 양과 음으로 나누느냐를 놓고 봤을 때 원래 금이라고 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금이 어떤 금인지를 잘 모르죠. 큰 건지 작은 건지 강한 건지 부드러운 건지 그다음에 날카로운 건지 아니면은 보기 좋게 둥글둥글하게 잘 생긴 건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음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별시켜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다라고 봤을 때 양은 금 중에서도 강하다라고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드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을 갖다가 두 가지 성질로 이렇게 크게 나눠 보게 되는 겁니다. 강하다, 부드럽다, 내지는 날카롭다라고 하는 개념, 내지는 날카롭다의 반대는 뭐 둥글둥글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금 같은 것이 그래서 원철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단단하고 녹이스러워 있고 약간 투박한 그런 성질이라고 하면은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 같은 거 있죠, 보석. 이라든가 주얼리 같은 개념으로서 맑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광채가 나는 것을 바로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됐던 음금이 됐던 광채가 나타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무쇠 같은 거죠. 무쇠솥. 옛날 지금 현재 양은이라든가 뭐 스테인리스 같은 이런 걸로서 하지만 옛날은 거의 무쇠솥을 많이 썼죠. 무쇠솥.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냐에 따라서 부지런한 며느리는 무쇠솥이 반짝반짝 들기름으로 빡빡빡빡 깨끗하게 닦으면 무쇠솥에서도 광채가 나죠.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맑고 깨끗한 광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금인 것이죠. 경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쓰는 일장검 큰검 같은 것도 그것이 관리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녹이 쓴 쇳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걸 갖다가 불로 잘 달구어 가지고 잘 닦아 놓게 되면 무쇠 같은 강철에서도 광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경금이라고 하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원철과 같은 거예요. 땅속에서 캐낸 아직은 단련받지 않은 그런 원철 같은 개념이고 신금은 금 같은 거를 갖다가 이미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철은 땅에서 금방 캐낸 거지만 이순신 장군님이 쓰신 그런 보검 같은 경우는 불로서 다스려서 일단 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신금의 개념으로 보셔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 그래서 단련함이 필요한 것이고 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고 그다음에 갑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정화를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금은 임수로서 경금을 갖다가 맑고 깨끗하게 도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먼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쓰는 것이 정법, 바른 법이다라고 하면 정화를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임수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금의 특징이 되겠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불로서 기부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금은 화를 다시 쓰는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조후하기 위해서 차가운 것을
신금이 예를 들어서 해자 추궐 같은 데 태어나서 추울 때 조우하는 용도로서 병화를 쓰는 것은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뭐 정화라든가 병화를 가지고 신금을 뭐 단련하는 용도로 쓴다. 신금은 다시 단련하는 것은 용도에 없다. 단 신금이 좋아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기물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영롱한 광채가 나타나는 것이 신금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임수로서 오로지 신금을 갖다가 뭐 해줘야 된다? 도쇠주옥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겠죠. 서쪽 하늘 이승훈의 노래 이승환이죠. 이승환 아니죠. 이승철이죠. 그래서 이제 신유술은 서쪽으로서 원래는 금이 왕한 금왕절로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유월은 이건 금왕절로 볼 수가 있죠. 신월은 금의 임간지가 되고요.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술월은 금의 여기는 임관 제왕지를 떠나서 여기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금의 뭐다 여기는 금의 쇠지가 되어서 신유월에 가장 금이 왕하다라고 하면 술월부터는 금이 약해지는데 술월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시 신금을 이렇게 본다거나 해서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때는 다시 금이 왕해지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월이라고 하는 자체 술만 놓고 보게 되면은 술월은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 토왕절. 토왕절은 네 개가 있습니다. 진월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술월이 있을 수가 있겠고, 축월이 있을 수가 있겠고, 미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술, 축미월에 모두 사계 월이라고 해서 모두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제가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 신금은 모두 보다 일단은 경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화로서 단련을 하거나 부득이 임수로서 도쇠주옥을 해야 되는데 경금 자체가 토를 많이 보는 것, 신금도 마찬가지로 토를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게 뭐냐면 금이라고 하는 것, 쇠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면 뭐예요? 녹이 슬게 되죠. 녹이. 그 다음에 땅속에 묻히게 되면 경금은 화로서 단련할 수가 없겠고요. 신금 또한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면 임수로서 도쇠주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 물론 경금이든 신금이든 술토라고 하는 것은 육친으로 놓고 봤을 때 인성이라고 하는 육친이 되는 것이고 인성은 나를 생조해주는 그러한 것, 그지고 어머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경금, 신금은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이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제, 즉 형제 자매와 같죠. 형제 자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봐야지만 나한테 내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토가 많아지게 되면 경금, 신금은 뭐예요? 자칫하면 오금, 금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땅속에 묻혀서 매금이 된다. 오금되거나 매금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라고 하는 것은 광채가 나야 되는 것인데 토를 보게 되면 광채를 잃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에 이렇게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토에 의해서 경금이 어떻게 된다? 매금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뭐가 필요하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성인데도 우리가 뭐 육신상 인성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고 해서 좋다라고 보지만은 경금신금은 일간의 특성으로 봐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매금되기 때문에 재성을 얻어서 인성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시켜 주는 것. 이걸로 했던 이제 사람들이 재극인이라고 해서 흉하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재극인이 흉한 것은 탐재 파인에서 흉한 것인지 이거는 재성을 이용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탐재파인이 아니라 용재파인이라고 해서 이건 좋게 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갑목이 없다라고 하면 경금이 오금 심하면 매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근데 술월에 갑목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서 갑목을 갖다가 보좌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토왕절에 간목 하나 딸랑 있게 되면 이거는 토다목절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못하죠.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식신인 임수가 있게 되면은 이 임수가 간목을 도와주게 되고 생조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술토 마른 땅을 갖다가 임수가 있게 되면 윤토 마른 땅을 촉촉하게 해주니까 경금을 생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땅이 윤택해야지만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술월의 경금이 화를 치용하지 못하고 간목 임수를 쓰는 것은 월령인 술월의 특징이 만약에 임수가 아니라 화만 있다라고 하면 화생 토해서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지 화가 금을 단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술월의 경금은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임수로서 경금을 모한다 도세하는 역할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술월의 경금. 이 용신을 칭하는 법이 된다서 선가 먼저는 간목을 쓰고 후임 나중엔 임수를 쓴다고 해서 술월의 경금은 선가 후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금일간에 태어난 월령 술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인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격국을 보는 기본 원칙인 것인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월지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월지의 관계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역할. 금의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죠.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하고, 내가 생하는 것을 식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인성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대양, 그러니까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가 음대양 내지는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할 때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양대양 오늘처럼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는 경우에는 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주의 격국 편인격이 되죠. 만약에 내일 신금이었다라고 하면 편인이 아니라 그때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하니까 아마 내일 신금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인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인격이 되는데 월간에 이렇게 술 중에 있는 봉기 무토가 투출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모왕자쇠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특히나 경금 입장에서 인성인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다매금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인성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인해서 내가 땅속에 묻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고 경금이든 신금이든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을 때 토왕절인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토가 많아지는 것을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게 이렇게 토왕절에 무토 기토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을 취용해서 토를 갖다 제거시켜주고 임수로서 경금을 깨끗하게 닦아내야지만 경금이 반짝반짝하게 빛을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연지를 먼저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토왕절인 술월에 무토 투출되어 있는데 다시 토가 많아지고요. 더 문제 있는 것은 일지에도 또 술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간목 하나 아무리 예를 들어서 갑인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왕토를 갖다가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오히려 토다목절이 될수 있겠고 연간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왕토에서 매금되죠. 일간도 매금, 그다음에 겁쟁이인 신금도 매금될 수밖에 없다. 삼주까지만 놓고 보았을 때 완전히 인성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기명, 종인격, 인성으로 종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부득 다른 것이 온다라고 하면 아마도 왕토에 의해서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국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 자수를 봐서 뭐 마른 땅을 갖다 윤토한다라고 하는 뭐 개념도 있어서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토가 왕한데 토를 갖다가 우리가 제거를 하지 못한 그런 패단이 있고요. 이렇게 자수가 있으면 토로 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로 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버리고 토로 종의 오 왕한 종한 오행에 재관이 없어야 되는데 저 자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거는 재성이 되죠. 그래서 종한 할 수도 없지만 종한다 하더라도 좋은 국세가 아니라 이런 파악격이 될 수밖에 없겠고 병화가 있어도 이 병화 자체도
뿌리가 없습니다. 물론 술중정화 두 개의 뿌리를 줄수 있지만은 결국은 일간 자체가 경금인데 이 병화가 경금을 갖다 극하는 역할을 하고 토를 생하는 역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병술 같으면 이거는 종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일간을 극해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그냥 나를 버리고 차라리 토로서 종화할 수 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명 나를 버리고 인성으로 종한다. 종, 기명, 종인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종격 자체를 그렇게 뭐 좋게 보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종이 된다 하더라도 뭐 대체적으로 종격인 사람들이 좋을 때는 되게 많이 좋지만은 안 좋을 때는 일락천장이라고 하죠. 굉장히 좋다가 순식간에 뭐야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일락천장하는 그런 사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썩 종격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되게 되면 무토가 투출돼서 이것도 기면 종인격이 돼야 되지만은 인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것 또한 종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어떻게 돼요? 좋지 못한 그런 사주 기묘시 마찬가지고 이것도 묘수를 합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의 입장에서 목은 뭐에 관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종격이 안 되지만 된다 하더라도 국세를 파악이 되겠고 경진시 같은 경우는 진술충대죠. 근데 이렇게 토로 종하려고 하더라도 금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 또한 종격이 되더라도 파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모 개미시 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갑목을 가지고 토를 제하려고 하는데 갑목이 뿌리가 없죠. 물론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토생금 왕한 토의 기운을 금으로 서라고 그다음에 임수 신증 임수가 있기 때문에 뭐또 금의 기운을 다시 발산해서 뭐 순쇄 설기 순쇄 할수 있다라고는 보지만은 갑목은 부러지죠. 토다 목절이 됩니다. 토다 목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어느 순간에는 간담의 문제가 생겨 즉 간암 같은 것에 감암이 아니라 간암 같은 걸 순식간에 언제 방심하면은 좀 이러한 목에 의한 어떠한 질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나머지 을유, 병술, 정해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썩 제가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생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픈 현실이고 오늘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 강의를 듣고 들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마음이 좀 아프신 분들도 없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뭐꼭 사람이 사주대로 산다, 뭐안 산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소중한 아이니까 아이고 생명이니까 잘 키우셨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